아,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왔으니까 미국에서 아주 잘 공부를 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. 그런데 미국에 유학을 왔으면은 내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지? 자동차구나. 아, 워라 유튜브 저는 미코가제 전입니다. 네, 여러분들, 혹시 유학생 분들 중에 이 자동차 필요하신 분들 계시나요? 네, 제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또 한 분께서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, 이 유학생들을 위해가지고, 또 이제 갓, 미국에 온 사람들을 위해가지고, 처음으로 이렇게 또 차를 살 때, 그 차를 무엇을 사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또 고민을 이렇게 또 남겨주셔가지고, 오늘은 그런 콘텐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나저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가방을 메고 이렇게 또 있으니까 대학생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제가 만약에 지금 막 미국에 왔다고 하면은 지금 막 유학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무슨 차를 살 것인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그러면은 저랑 같이 여기 이제 미국의 이 당근마켓이죠. 이 미국의 당근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페이스북 이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중고차들이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게 되면서 이 중고차들은 이 LA 근처에 있는 중고차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들마다 가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 이 LA에 있는 이 중고차 가격을 이렇게도 보게 되면서 과연 저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막 유학생이면서 미국에 왔다고 하면은 무슨 자동차를 살지 한번 알아보자고요. 솔직히 말해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다? 아, 고민이 될 거 없죠. 고민이 될 게 없죠. 그냥 새 차 사시면 됩니다. 새 차 그냥 아무거나 사시면 되는데 그런데 또 뭐 유학생이고 막 미국에 막 가도고 막 그런다고 하면은 돈이 조금 쪼들리고 막 그런다고 하면은 또 중고차에 또 눈이 가지 않습니까? 네, 중고차에 또 눈이 가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자고요.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차를 또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또 남성분들이 또 차를 굉장히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차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차를 보고 이렇게 또 살 수가 있거든요. 살 수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. 카펙스 있지 않습니까? 이 카펙스 같은 데 가가지고 민넘버 같은 거를 넣는다고 하면은 이 차량이 셀베지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이 차량이 사고가 난 차량인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 본다고 하면은 이 차량이 세이프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알 수가 있거든요. 이 차량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이 중고차가 클린 타이틀이 있고 그리고 셀베지드 타이틀이 있습니다. 셀베지드라는 그 타이틀은 어느 정도 좀 심각한 사고가 났었던 그런 차거든요. 네, 차량이 이렇게 또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인슈런스가 이 차량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뭐 고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고치는 가격을 주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고치는 가격이 이 차량의 잔존 가치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에는 이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차를 사거든요. 네, 차를 사버리고 그리고 이 차량의 이 잔존 가치를 그냥 자동차 오너한테 그냥 인슈런스로 이렇게 줘버리게 됩니다. 네, 그러면서 이 인슈런스 자동차들에서는 이 망가진 차 있지 않습니까? 네, 이 살베지가 난 이 차량을 되팔거든요. 네, 굉장히 싸게 이렇게 또 되팔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차를 사가지고 다시 고칩니다. 네, 다시 고쳐가지고 다시 DMV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거든요. 검사를 받아가지고 이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살베지드 타이틀이 그때 다시 나오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중고 차량을 본다고 하면은 클린 타이틀이 있고 그리고 이 살베지드 타이틀이 있는데 이 살베지드 타이틀은 어쨌든 간에 심각한 사고가 났었던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거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뭐 살베지드 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, 못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. 네, 저도 예전에 살베지드 카를 한번 산 적이 있는데 잘 타고 다니기는 다녔어요. 네, 잘 타고 다니기는 다녔지만 그런데 나중에 다시 팔 때 있지 않습니까? 네, 다시 팔 때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. 왜냐하면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우선 클린 타이틀을 사려고 하거든요. 네, 살베지드 차는 사려고 하지를 않아요. 네, 이 살베지드 타이틀이 있는 차를 본다고 하면은 거의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오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사람들이 웬만하면 안 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싼 그런 메리트는 있기는 있습니다. 네, 메리트는 있지만 내가 마지막에 오너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. 그러면서 사는 것은 괜찮지만 그런데 또 문제가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아무래도 좀 심각한 사고가 있었던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은 아무리 고친다고 하더라도 좀 이게 덜렁덜렁 거릴 수가 있거든요. 덜컹덜컹 거리는 그런 소리도 날 수도 있고 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살베지드 타이틀이 아닌 이 클린 타이틀 이렇게 사는 것을 권장을 드리면서 그러면서
좀 속을 수도 있거든요. 네,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칼맥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. 네, 칼맥스라고 해가지고 이 미국에서 중고차를 파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좀 신경을 덜 쓸 수 있는 그런 중고차 프랜차이즈 매장이 있거든요. 거기에 가신다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다 세비지드 차는 없어요. 네, 다 이제 클린 타이틀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셔서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런데 뭐 직접 사는 것보다는 조금 돈을 좀 줘야 하기는 한다. 그러니까 뭐 네고시에이션 있지 않습니까? 딜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. 거기는 이제 셋이 된 그런 차량의 가격을 다 내고 이렇게 또 사야 하기 때문에 돈은 어느 정도 조금 있기는 있지만 조금 안전하게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칼맥스 가서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기도 드리지만 뭐 여성분들은 칼맥스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런데 저같이 남성분이라고 하고 그리고 차량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아주 그냥 얄팍한 지식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 페이스북 있지 않습니까? 네, 이 한국에 당근 마켓이 있다고 하면은 미국에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가 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마켓플레이스에 가셔가지고 차량을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 중고 차량을 살 때에는 우선 내가 무슨 차량을 살지 골라야 합니다. 그냥 무작정 들어가가지고 차를 뭐 사지 이렇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차를 사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그 차량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봐야 돼요. 네, 과연 이 차량 내가 몇 년씩 무슨 모델을 이렇게 사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차량에 대해서 찾는다고 하면은 그 차량에 무슨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. 네, 진짜 많이 찾아야 해요. 뭐 여러 가지 포스트들을 읽어야 되고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. 네, 많이 읽다 보면은 아, 이 차량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.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게 뭐 자주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간간이 일어나거나 네,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내가 만약에 이 차를 산다고 하면은 이 차량이 이런 게 잘 고장 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얼마 정도는 더 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안다고 하면은 중고차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훨씬 더 편하죠. 네, 이 중고차는 우선 산다고 하면은 $1,000에서 $2,000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서 사셔야 하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싸죠. 네, 새 차보다는 뭐 거의 절반가량 이렇게 또 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, 중고차를 사는 건데 그런데 네, 몇몇 분들은 또 이렇게 보시더라고요. 이 중고차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샀으면은 차가 안 망가져야지 망가지면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고차입니다. 네, 중고차이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.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셔가지고 정말 잘 보신 다음에 어느 정도 살짝 고장이 난다고 하면은 그냥 고쳐서 타면은 됩니다. 네, 타면은 되지 막 중고차를 사가지고 내가 산 다음에 너 막 고장 났네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 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스트레스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중고차 사시는 거 하지 마세요. 그냥 새 차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제 중고차를 산다고 하면은 고장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. 고장 나면은 고치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그 차량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알아보셨다고 하면은 이 차량이 이 정도 고장 난다고 하면은 이 정도 들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잘 생각을 하시고 버젯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하신 다음에 사시면 되거든요.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이 유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그리고 돈이 별로 없어. 내가 버젯이 한 $5,000 정도야. 네, 5,000달러 하면은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? 5,000달러에서 많아봤자 최고 한 $10,000까지야 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과연 무슨 차를 살 것인지 한번 같이 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서 보자고요. 네, 굉장히 말이 그렸네요. 그러면은 여기 이 페이스북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이 사람들이 또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만약에 이제 유학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막 이제 미국에 온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가장 또 기본적인 모델 혼다 시빅 있지 않습니까? 혼다 시빅을 또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. 그러면서 여기 이제 페이스북 이 마켓플레이스에 이렇게 또 가셔가지고 이 혼다 시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서 여기 필터 있지 않습니까? 네, 필터에다가 이제 LA 해가지고 위딘 한 122마일 정도 한 100몇 마일 정도 이렇게 또 하면 됩니다. 차를 또 사는 것은 또 굉장히 또 큰 것이지 않습니까? 네,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만 이렇게 또 찾지 말고 뭐 샌디에고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또 찾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. 이 범위
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예, 매물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, 그렇기 때문에 예, 찾으시는 거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면서 네,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이 시빅 해가지고 대략 한 $5,000 정도 이렇게 또 되지 않습니까? 여기에 또 2014년도는 예, 뭐 $9,000 정도 이렇게 또 하는데 2014년도는 거의 10년이네요. 네, 그런데 이 시빅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시빅은 진짜 예, 내구성이 진짜 미쳤습니다. 네, 잘 고장이 나지 않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시빅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그런데 이 승차감 같은 것들은 이렇게 또 포기를 해야 하거든요. 하지만 이 시빅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 내구성도 내구성이지만 기름 있지 않습니까? 기름을 진짜 조금 먹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가지고 또 기름값이 또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시빅 같은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유학생들은 시빅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시빅 웬만하면은 또 최근 거 사는 게 좋죠. 최근 거 사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본다고 하면은 2016년도 $9,800 뭐 $9,800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면 차량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. 오, 차량 뭐 괜찮게 생겼네. 이렇게 또 파랑색으로 돼가지고 여기 본다고 하면은 2016년도 이제 혼다 시빅 폴더 해가지고 $9,800 해가지고 21시간 전에 이렇게 또 포스팅이 됐다. 그리고 85,000마일 이렇게 또 탔다.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국에서는 85,000마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적당한 것입니다. 중고차로서는 살만한 차예요. 이게 85,000마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마무시하게 또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.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로 이렇게 또 다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확실히 훨씬 더 많기는 많습니다.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살베지 차는 피해라. 여기 본다고 하면 또 살베지라고 이렇게 또 적혀 있지 않습니까? 아, 요건 안 됩니다. 아우, 살베지인데 $9,800에 팔아. 이 또라이. 또라이네. 어쨌든 요거 요런 것도 피하면 되고요.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또 찾으시면 되면서 이런 것도 2008년도는 또 어느 정도 이 연식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이 혼다 같은 거는 또 이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괜찮거든요. 그런데 마일리지가 또 너무나 높다. 가격은 싸지만 16만 마일이면 조금 많은 게 아닌가. 뭐 당연히 16만 마일도 충분히 넘도록 계속 갈 수도 있거든요. 계속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런데 또 저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또 운전하는 재미를 또 느끼고 싶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시빅 저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시빅 SI를 살 것입니다. 이 시빅 SI라고 하는 것은 시빅을 좀 이렇게 스포티하게 만든 것이거든요. 스포티하게 만들면서 매뉴얼이에요. 매뉴얼. 제가 또 매뉴얼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시빅 SI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SI는 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.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잘 봐야 해요. 이거 SI 아니거든요. SI 아닌데 이렇게 SI라고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혼다 시빅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또 다른 차를 또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혼다 시빅 아니면은 또 다른 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$10,000 아래로 $5,000에서 한 $10,000 아래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GTI를 볼 것 같아요. GTI 복스웨건 GTI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GTI로 말씀드릴 것 같다고 하면은 이제 복스웨건이면서 그러면서 운전의 재미도 있고 그리고 5명도 이렇게 또 탈 수가 있으면서 해치백이거든요. 해치백이면서 이제 작으면서 4기통이면서 기름도 어느 정도 덜 적게 먹습니다. 이렇게 밟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적게 먹거든요. 기름을 가장 많이 먹는 것은 이 가스페달 있지 않습니까? 가스페달을 얼마만큼 세게 밟느냐 안 밟느냐에 따라가지고 적게 이렇게 또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복스웨건 GTI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운전의 재미도 있어. 차량도 괜찮아. 안에도 넓어. 이거 괜찮거든요. 젊은이들이 타고 다니기에 아주 그냥 딱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$7,000 정도 하는데 2013년도 GTI입니다. GTI면서 이거를 본다고 하면은 차량을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겼네요. 이렇게 생겼으면서 괜찮네. 이거 이렇게 GTI GTI고 야, 이 앞에 빨간 줄도 이렇게 또 있으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한 24마일 정도 시티가 나오고 그리고 33mpg 정도 하이웨이가 나오면서 27mpg 정도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그러면 밑에 가가지고 여기 셀러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 되거든요. 나 이거 인트레스트하다 이거 어베일러블 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얘기를 하면 됩니다. 이 GTI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. 이 GTI
GTI 말고도 이 골프 있지 않습니까? 네, 골프는 GTI는 좀 성능이 높은 거고 네, 똑같이 생겼지만 네, 성능이 낮은 네, 골프라는 것도 있거든요. 네, 복스웨건 골프, 네, VW 골프도 저는 네,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것도 가격이 더 싸죠. 네, GTI가 아니기 때문에 네,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5,000달러대면은 네, 그냥 뭐 뒤집어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, 뭐 연식이 조금 있기는 있지만 외관상으로는 뭐 별다른 네, 그런 거 없거든요. 이거 그냥 네, 메인테니스만 잘 해준다고 하면은 네, 탈만합니다. 이거 네, 복스웨건 골프나 GTI 예,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. 아니면은 예, 이 BMW 3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? 3 시리즈 328 예, 328 예, i를 한번 보자고요. 네, 328i를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예, 이것도 예, 괜찮지 않습니까? 네,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조금 예, 연식이 되기는 했지만 예, 가격이 괜찮다. 네, 4,800달러에 예, 한 15만 마일 정도. 예, 이게 BMW 3 시리즈를 본다고 하면은 328 같은 경우는 괜찮거든요. 그런데 335 있지 않습니까? 네, 335 엔진은 좀 별로 안 좋습니다. 네, 당연히 파워는 굉장히 좋기는 좋은데 예, 고질적인 그런 예, 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네, 잘 망가지더라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335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산다고 하면은 네, 돈이 또 많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네,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네, 그러면서 네, 이런 거 이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? 네, 이것 또 예, 이 3 시리즈 예, 이 쿠페 같은 거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 이것도 너무나 싸지 않습니까? 네, 3,000달러 너무나 싼데 그런데 마일리지가 18만 마일이에요.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은 거르는 게 좋지 않을까. 이런 거 사면은 또 마일리지가 네, 진짜 10만 마일 넘어간다고 하면은 돈이 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네, 살 수도 있어요. 네, 살 수도 있기는 있지만 네, 그런데 골치 아플 그런 경우도 많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네, 웬만하면은 네, 5만 마일 위 네, 그리고 10만 마일 아래 그 정도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네, 그래야지만 네,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낮고 네, 그리고 고장 나는 것도 덜할 수가 있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괜찮아 보이네요. 이런 거 예, 3 시리즈 예, 7,400달러 괜찮네. 그리고 8만 마일 오 그런데 셀베지아 이런 거 패스 예, 셀베지는 패스 하시고요. 그러면서 요거를 본다고 하면은 예, 2013년도 요거 BMW 요 괜찮네. 84,000에 8,600달러 아 요것도 셀베지아 아 셀베지가 많아. 셀베지 조심하셔야 됩니다. 네,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셀베지가 많기 때문에 셀베지 조심하시고요. 예, 그런데 이게 또 셀베지가 많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, 또 BMW의 1 시리즈 있거든요. 네, 1 시리즈도 또 괜찮죠. 네, 128i를 한번 이렇게 또 보자고요. 128i 나와라 얍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? 128i가 요즘 들어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싸더라고요. 여기 보신다고 하면은 예, 2009년도 128 예, 좀 연식이 되기는 됐지만 남성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고칠 수는 있으실 거예요. 이게 4,200달러에 네, 16만 마일이기는 하지만 오 살베지드네. 네, 요거 패스하시고요. 네, 패스하시고 예, 요런 거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128 11만 마일 그리고 예, 이거는 아마 클린 타이틀일 거예요. 이거 보자고요. 오일 체인지 됐고 프라이스 이즈 펌 예, 프라이스 이즈 펌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네, 이것도 네, 낮출 수가 있거든요. 원 시리즈 128i에다가 컨버터블이야. 네, 7,300달러 11만 마일 예, 짜리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야, 이 컨버터블 이 캘리포니아에서 컨버터블 타면 뭐 기가 막히거든요. 네, 아주 그냥 기분이 이렇게 또 좋은데 예, 이거 괜찮아 보이네요. 네, 요런 거 네, 7,300달러에 이렇게 또 살 수도 있다. 아니면은 네, 좀 이렇게 이거는 또 뭐야? 왜 이렇게 비싸? 사람들이 네, 좀 예, 정신 나가게 이렇게 올릴 때가 있거든요. 이런 거는 그냥 안 보시면은 됐고요. 어쨌든 간에 자신의 원하는 차를 이렇게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차량에 대해 가지고 리서치를 하신 다음에 네, 그 다음에 여기 페이스북에 들어가셔가지고 예, 찾으시면은 됩니다. 네, 찾으시면은 되고 예,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,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예, 셀베지 타이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 네, 그거 잘 봐야 하고요. 네, 그리고 이 오너랑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네, 좀 얘가 이상한 사람인지 아닌 이상한 사람인지 이제 감이 오거든요. 좀 사기꾼 같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네, 그냥 걸으시면은 되고요. 그 사람은 사기꾼일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걸으시면 되고 예, 그리고 뭐 다른 그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차량 이렇게 또 찾아보시면 됐고요. 그리고 또 이 차량을 한번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. 이제 가서 봐야 하기 때문에 스케줄 같은 거를 잘 잡아야 합니다. 이 사람한테 이제 내가 갈 건데 가격은 어느 정도 대강 이렇게 맞춰둔 다음에 내가 가서 보겠다라고 하면서 예,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. 내가 갈 때에는 이 차량이 팔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은 제가
네,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 달 전쯤인가 네, 테슬라 모델 S를 사려고 샌디에고에 갔거든요. 그러면서 이 사람이랑 뭐 돈 얘기도 어느 정도 맞추고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갔어요. 갔는데 네, 이 사람이 바로 전에 온 사람한테 팔았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허탕을 친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. 네, 그때 한 운전만 한 3시간 동안 했는데 아주 그냥 개고생을 했죠. 네, 샌디에고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네, 그 사람이랑 막 싸우고 아니 나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, 항상 차를 보러 갈 때에는 네, 좀 네, 얘기를 잘 나눠야 한다라고 네, 그리고 이 사람의 그 핸드폰 전화 있지 않습니까? 핸드폰 전화도 잘 물어보시고 네, 전화도 한번 하시고 네, 그렇게 하신 다음에 차를 보러 가시면 되고요. 네, 그리고 웬만하면은 네, 친구랑 같이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혼자 가기는 가지만 네, 웬만해서는 네, 차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랑 같이 가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. 중고차를 이렇게 볼 때 네,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 차량이 잘 걸리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네, 외관상도 중요하지만 네, 이 엔진도 중요하기는 중요하거든요. 네,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. 중고차를 사러 감에 있어가지고 네, 중요하게 봐야 할 것들 그거를 따로 한번 네,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뭐 어쨌든 간에 오늘은 제가 만약에 유학생으로 온다고 하면은 무슨 차를 살지에 대해 가지고 한 10,000달러 정도 아니 10,000달러 아래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혼다 시빅이나 뭐 GTI나 뭐 BMW 3 시리즈 뭐 1 시리즈 아니면은 뭐 또 다른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네, 뭐 캠리 같은 것도 좋고요. 네, 혼다 어쿠드도 좋고 미니 쿠퍼도 좋기는 좋지만 네, 좀 네,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. 네, 뭐 고장 나는 것도 또 굉장히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니 컨트롤맨도 네, 똑같고 네, 가격은 다 10,000달러 아래 정도 할 거예요. 네, 10,000달러 아래이면서 네, 유학생들이 첫 차로 네, 사용하기는 좋기는 좋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기는 해야 한다. 그런데 간지는 있다. 간지는 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차들도 있고 그리고 이 도요타 프리우스. 아, 이 프리우스가 막 기가 막힙니다. 이 프리우스가 기름도 적게 먹고 그리고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이 도요타이다 보니까 고장나는 것도 굉장히 적거든요. 그런데 이 도요타 프리우스도 2010년도인가 2012년도 11년도 12년도인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 찾아보시고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. 어쨌든 간에 오늘은 또 이렇게 이 중고차 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또 컨텐츠를 만들어 드렸으면서 오늘도 이렇게 또 제 영상을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네,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